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생존을 위해 쾌락을 획득하고자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달아날 수 없는 죽음으로부터 도피하고자 끝없이 싸운다. 톨스토이. 안녕하세요. 노을님 지니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중편소설 신부 세르게이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종교의 사제에 관련된 이야기라기보다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포괄적인 인생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어려운 일은 되도록 겪지 않고 꽃길만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도피하고픈 욕망이 일어납니다. 이 소설 속 주인공인 카자스키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도피합니다. 신분 상승이 눈앞에 있는데도 약혼녀가 예전에 황제의 정부라는 것을 알고는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 신부가 됩니다. 그러나 수도원에서 그는 수도원장의 세속적인 행동에 환멸을 느끼고 깊은 산 중턱 동굴에서 언자로 오랜 세월을 보내며 세속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최고의 경지에 오른 종교적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내 육체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또다시 방랑길에 오르는데요. 그는 어린 시절에 알고 있던 프라스코비아 노파를 만납니다. 그는 그녀의 겸손하며 인내하는 생활을 보고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구원을 얻습니다. 진정한 성자는 독실한 신자도 수도원의 수사도 아니며 세월의 풍파를 그대로 맞으며 꿋꿋이 견뎌낸 세속의 현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노을님, 신부 세르게이, 좀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잘 들으시고 대문어가 전하는 감동의 메시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부 세르게이. 지은이 톨스토이. 1. 1840년 즈음 페테르부르크에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났다. 근위 기병대 중대장이며 니콜라이 1세의 시종무관으로 발탁되어 화려하게 출세하리라 촉망받던 젊고 멋진 장교가 황후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던 아름다운 처녀와의 결혼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퇴직해버렸다.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는 약혼녀와의 관계도 끊고 별로 크지 않은 자기 소유의 영지를 누이 동생에게 넘겨준 뒤 신부가 되겠다고 수도원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의 속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당사자인 스테판 카자스키 공작에게는 달리 방법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행동이었다. 근위 부대 태역 대령이던 아버지는 그가 12살 때 세상을 떠났다. 뒤에 남겨진 어머니는 아들과 헤어지기가 참으로 괴로웠지만 그렇다고 임종 때에 아들을 집에 묶어두지 말고 사관학교에 입학시키라고 유언한 남편의 뜻을 어길 수도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를 사관학교에 보내고 자신도 딸 바바라를 데리고 페테르부르크로 이사를 했다. 아들과 같은 도시에 살면서 휴일마다 만나기 위해서였다. 스테판은 유난히 재능이 많았고 자존심도 강했다. 그는 학과 성적이 뛰어났으며 특히 수학을 좋아했다. 다양한 재능만큼 군사 훈련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더니 말 타는 기술에서도 항상 1등을 놓치는 법이 없었다. 게다가 훤칠하고 잘생긴 민첩한 소년이었다. 뿐만 아니라 품행도 단정했기에
그 급한 성격만 아니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모든 면에서 모범 후보생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술도 마시지 않았고 방탕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두드러지게 성실한 성격이었다. 단 한 가지 그에게 모범생이 되는 데 걸림돌이 된 것은 그가 가끔 일으키는 신경질적인 발작으로 그럴 때는 완전히 자제력을 상실하여 야수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언제인가 그가 광물 채집을 하던 때의 일이었다. 한 후보생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자 화가 난 그는 그 후보생을 떠밀어 창문 밖으로 거의 떨어뜨릴 뻔한 일이 있었다. 또 하마터면 그의 신세를 망칠 뻔한 일도 있었다.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사관에게 커틀렛을 접시째 던지면서 덤벼든 사건이었는데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 장교가 약속을 어겼거나 대놓고 거짓말을 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만약 교장이 그 사관을 면직시키면서 사건을 덮어두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병사로 강등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는 18세에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되어 귀족들로 구성된 근위연대 소속이 되어 중위로 근무하게 되었다. 니콜라이 파브로비치 황제는 사관학교 시절부터 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대에 들어간 뒤에도 그를 총애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장래의 시종무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카자스키 역시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관학교 시절부터 니콜라이 파블로비치 황제를 진심으로 열렬히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니콜라이 파블로비치는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그럴 때마다 큰 키에 떡 벌어진 가슴과 콧수염 위의 맵을 입고 그리고 깨끗이 면도한 구렛나룻의 군복을 입은 채로 성큼성큼 빠른 걸음으로 들어와서 힘찬 목소리로 후보생들에게 인사했다. 그럴 때마다 카자스키는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할 때와 같은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아니, 니콜라이 파브로비치에 대한 연정과도 같은 기쁨에 강렬히 젖어들었다. 그는 자신의 무한한 충성심을 나타내고자 했고 황제를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마저도 기꺼이 바치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니콜라이 파브로비치도 이런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더욱 자극을 주곤 했다. 때로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장중한 위엄을 갖추고 후보생들과 놀기도 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둘러싸기도 했던 것이다. 면직된 사관 사건 뒤에도 니콜라이 파브로비치 황제는 카자스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한 번은 그가 가까이 갔을 때 황제는 연극과 같은 행동을 하며 그를 물리쳤다. 그리고 눈썹을 찌푸리며 손가락으로 위협하는 신용을 하고는 곧 궁정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말했다. 난 다 알고 있네. 하지만 알고 싶지 않은 일도 덜어 있는 법. 그것은 모두 여기에 담고 있네.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카자스키가 졸업하면서 장교로 임관되어 동료들과 황제를 배알할 때는 황제는 이미 그런 것은 모두 잊고 있었다. 평소와 같이 모든 생도들에게 황제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 황제와 조국에 대하여 충성을 다 바치라는 것, 황제는 항상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모든 생도들은 평소와 같이 감동했다. 그 중에서도 카자스키는 과거의 일을 상기하고 눈물을 흘렸으며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는 황제를 섬기겠노라고 맹세했다. 카자스키가 장교로 임명되자 그의 어머니는 매우 기뻐하며 누이 동생을 데리고 처음에는 모스크바로 옮겨갔다. 그러나 얼마 후에 곧바로 시골로 내려갔다. 그때 카자스키는 누이 동생에게 재산의 반을 줘버렸기 때문에 수중에 남아있는 것으로는 사치스러운 연대로 소문난 그의 근무지에서 그럭저럭 자기 한 몸을 유지할 정도뿐이었다. 겉보기에 카자스키는 지극히 평범한 젊은이로 장래가 촉망되는 화려한 권위 사관으로 보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내부의 불꽃은 그의 유년 시절부터 있었다. 겉으로는 지극히 평범했으나 속으로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경탄을 받을 정도로 성공하려는 야망에 불탔다. 그것이 군사훈련이든 학과 성적이든 일단 시작하면 제일이어야 했으므로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해주고 남의 모범이 될 때까지 중단하는 법이 없었다. 한 가지 일을 해내면 곧바로 다른 일에 덤벼들었기 때문에 학과 성적에서도 늘 수석을 차지했다. 또 그는 사관학교 시절에 자신이 프랑스어 회화가 서툴다는 것을 깨닫고 프랑스어를 모국어처럼 능숙하게 할 정도로 맹렬히 공부했다. 그는 또한 체스에도 흥미를 가져 그 방면의 명수가 되기도 하였다. 황제와 조국에 봉사하겠다는 사명감 말고도 그는 일단 어떤 목표를 세우면 그 일에 온 힘을 쏟아 목표를 달성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의 뇌리에는 또 다른 목표가 그 자리를 채우곤 하였다. 이와 같이 무슨 일에서나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는 경향과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는 경향은 끊이지 않았다. 그는 자기 일에 관해서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식을 획득해야 한다라는 스스로의 과제를 정해서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런 이유로 자기의 출세에 걸림돌이 되는 신경질적인 발작 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교에 임명되자마자 모범 장교가 되었다. 사교계에 나갔어도 대화 도중에 자신의 교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자 그날부터는 독서에 몰두하여 자신이 바라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 뒤에도 사교계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우선 사교춤의 명수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실로 재빠르게 온갖 인류 무도회나 저녁 모임에 초대받을 만큼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 지위도 그를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무슨 일에 있었으나 1인자가 되는 일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그 지위를 확보하기란 아득히 먼 일이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있었으나 마찬가지지만 당시 그가 속한 상류사회에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첫째는 부자이며 궁정에서 환영받는 사람들. 둘째는 부자는 아니지만 궁정의 가문에서 태어나 그 부류에 속하게 된 사람들. 셋째는 부자이며 궁정에 속한 사람들을 모방하는 사람들. 넷째는 부자도 아니고 궁정에 속한 사람도 아니지만 첫째 부류와 둘째 부류 사람들의 알랑거리며 비비를 맞추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카자스키는 첫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속하지는 못했지만 뒤의 두 부류의 집단에게는 기꺼이 받아들여졌다. 사교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그가 정한 목표는 상류층 여인들과 관계를 갖는 것이었는데 그 목적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사실은 자신이 들어간 그룹은
최상류층 그룹이 아니라는 것, 자신이 속한 그룹보다 높은 그룹이 있으며 그 궁정에 속하는 고급 그룹에 설사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신은 이방인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에게 친절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태도에는 당신은 우리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 아니야 라는 뜻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었다. 카자스키는 그들의 동료가 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종무관이 되든가 그 그룹의 여성과 결혼을 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궁정에 속한 한 아름다운 처녀를 선택했다. 그 처녀는 그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회의 한 일원일 뿐만 아니라 최상류층의 그룹에서 높고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백작 코르토코바였다. 카자스키는 실제로도 코르토코바에게 반해 있었다. 그녀는 보기 드물게 매력을 가진 여성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매료된 것이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에게 냉담했으나 차츰 다정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특히 그녀의 어머니가 그를 마음에 들어 했다. 그럴 즈음 카자스키는 청혼을 했고 어렵지 않게 그녀의 승낙을 받았다. 그는 이런 행복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데 놀랐으며 어머니의 태도나 딸의 태도에 무엇인가 이상한 것이 있다는 점에 또한 놀랐다. 그는 완전히 그녀에게 반해서 사랑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2. 예정된 결혼식을 두 주일 앞둔 5월의 어느 무더운 날, 카자스키는 약혼녀의 별장에 갔다. 약혼자인 두 사람은 정원을 산책한 뒤에 그늘이 우거진 보리수 아래 놓여있는 벤치에 앉았다. 순백색 모슬린 치마를 입고 있는 그녀는 유난히 아름다웠다.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순결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화신처럼 느껴졌다. 그는 머리를 숙이거나 몸을 조금 움직이거나 한마디 말을 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약혼녀의 천사와 같은 순결성을 욕보이거나 더럽히는 것 같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정하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잘생긴 사나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카자스키는 1840년대 남자였다. 그 시대의 남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불순한 이성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면서도 아내에게는 이상적인 것을 요구하고 천사와 같은 순결을 원했다. 이런 견해는 남자들이 흔히 범하는 모순된 행동이었다. 그러나 못 남성들이 그러듯 여성이 그런 관계에서는 지극히 깨끗하기를 바라는 태도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처녀들만 해도 이런 숭배를 받고 보면 자연히 일부의 사람들은 여신과 같이 되고 싶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자스키도 여성에 대해서 평소부터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약혼녀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날 특히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약혼녀에 대해서 조금의 욕정도 느끼고 있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신성한 것을 보고 있을 때와 같은 감동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큰 키를 일으켜 세우고 두 손으로 군도의 자루를 잡으며 그녀 앞에 섰다. 난 지금 처음으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을 알았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이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아직 그녀에게 반말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정신적으로는 아래에서 그녀를 올려다보는 기분이 들어 이 천사에게 너라고 말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난 당신 덕택에 내 자신을 알았어요. 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괜찮은 사내라는 것을 말이요. 전 말이에요. 훨씬 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어디선가 가까운 곳에서 꾀꼬리가 울기 시작했으며 새로 돋은 싱그러운 나뭇잎이 살짝 스치는 미풍에 흔들거리고 있었대.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살며시 입맞추었대. 그의 눈에 눈물이 비추었대. 그녀는 자신의 사랑 고백에 그가 감동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말없이 조금 떨어져 잠시 그런 다음 다시 그녀의 곁으로 와서 앉았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내가 당신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전혀 야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난 사교계와 관계를 맺고 싶었어요. 그러나 당신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런 것은 참으로 하찮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런 말을 해도 당신은 노여워하지 않겠죠? 그녀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한 손으로 그의 손을 만지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노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 당신은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말을 더듬었다. 당신은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으니 날 용서해 줘요. 난 당신이 나를 용서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외에 무엇인가 당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당신의 감성을 억누르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지요? 그가 그렇게 묻자 그녀는 이때가 아니면 그 비밀을 털어놓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알게 될 것이야. 그러나 지금 말한다면 이 사람도 설마 나를 버리지는 않겠지? 아, 만약 이 사람에게 버림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한 그녀는 사랑에 푹 빠진 눈으로 그를 바라다 보았다. 그녀는 지금 그를 황제 니콜라이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다. 만약 니콜라이가 황제가 아니었다면 카자스키와 니콜라이를 바꾸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요. 난 아무래도 속일 수가 없군요. 모든 것을 말하겠어요. 당신은 지금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죠? 그건 당신을 만나기 이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기도하는 자세로 자기의 한 손을 그의 손등에 올려놓았다. 그는 말이 없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고 싶으세요? 그 사람은 말이에요. 황제 페아예요. 우리는 모두 페아를 사랑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당신도 여학교 시절에... 아니요. 그 뒤의 일이에요. 그것은 일시적인 열정이었어요. 곧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별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외에 다른 일도. 그녀는 괴로운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뭐라고요? 그럼 당신은 폐하께 몸을 맡겼단 말인가요? 그녀는 대답을 못했다. 폐하의 첩이었나요?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새파래지고 턱뼈를 덜덜 떨며 그녀 앞에 우뚝 섰다. 그는 지금 네프스키에서 니콜라이 파블로비치를 배알했을 때 그가 다성하게 그의 약혼을 축하해 주던 일을 생각하였다. 오, 하나님,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스테판? 날 건드리지 말아요.
아,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는 몸을 휙 돌려서 그녀의 집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집 앞에서 그녀의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 어찌된 일이지요? 놀란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자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나를 이용해서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군요. 만약 당신이 여자만 아니었다면, 그는 큰 주먹을 그녀 앞에서 들어올리며 소리쳤다. 그리고 몸을 돌려 달려나갔다. 그는 만약에 약혼녀의 애인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 남자를 죽여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가 경애하는 황제인 것이다. 이튿날 그는 휴가를 신청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병을 핑계 삼아 아무도 만나지 않고 얼마 후에는 시골로 가버렸다. 그는 자기의 고향에서 가사를 정리하며 한여름을 보냈다. 여름이 끝나자 그는 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지 않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사가 되어버렸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극단적인 행동을 말리려고 편지를 써 보냈다. 그는 하느님이 주신 사명은 절대적인 것이며 자기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있다는 답장을 써 보냈다. 그의 심정은 오빠만큼이나 자존심 강한 누이 동생만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수사가 된 것은 평소에 그가 자기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들보다 훌륭하다는 것을 입증시키려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판단은 역시 옳았다. 수사가 되면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신도 부대에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일체의 것을 경멸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그렇게 부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새로운 높은 곳에 올라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누이동생 바바라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감정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다른 감정, 즉 바바라가 생각하지 못한 참된 종교관과 오만한 감정, 그리고 1인자가 되려는 욕구가 뒤섞여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다시 없는 순결한 천사라고 믿고 있던 약혼녀에 대한 환멸과 굴욕감은 그를 절망의 늪속에 밀어넣을 정도로 강렬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절망은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신앙심으로 승화하였다. 3. 카자스키는 성모 승천 이래 수도원으로 들어갔다. 수도원장은 귀족 출신의 학식 있는 저술가이며 장로였다. 그는 올라키아 공국에서 나온 전통, 즉 자기들이 선택한 지도자와 교사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수사의 한 교파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파이시 벨리프코스프키의 계보를 잇는 유명한 암브로시오 장로의 제자였다. 카자스키는 이 수도원장을 지도자로 섬기고 그에게 종속되었다. 카자스키는 이 수도원에서도 승부근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수도원 생활에서도 열심이었다. 그는 외형적인 완성과 함께 내면적으로도 절대적인 완성에 도달하는 일에 기쁨을 느꼈다. 연대에서도 그는 무난한 장교였을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것 이상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기질은 수사가 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항상 부지런하고 참을성 있으며 겸허하고 온화하였다. 특히 순종하려는 노력은 그가 살아가는 기쁨이었다. 방문하는 사람이 많은 수도원에서의 수사 생활은 많은 요구를 받는 일이었고 그의 마음을 유혹하는 일도 많았다. 하지만
하지만 그런 것은 모두 순종이라는 미덕으로 참아낼 수 있었고 어떠한 일도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성상 앞에 서는 일익은 성가대에 섞여 노래하는 일익은 여비를 계산하는 일익은 어떤 일익은 간에 그는 이런 생각으로 참아낼 수 있었다. 또한 무슨 일에 있었으나 일어나는 의혹은 지도자에 대한 순종으로 넘길 수 있었다. 만약 순종의 덕이 없었다면 그는 기도 생활의 길고 지루함도 방문객의 번거로움에도 동료 수사들의 좋지 않은 성품에도 상당히 고통을 받았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모두 기쁨이 되었고 나중에는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루에 몇 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만은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마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물질적인 음식물이 필요한 것처럼 정신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음식인 기도가 필요하다 라고 틈이 있을 때마다 지도자는 그가 하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해주곤 했다. 그는 그것을 믿었다. 그리고 사실 교회의 기도 생활은 그 일을 위해 시간에 맞춰 일찍 일어나는 괴로움만 빼면 그에게 안심과 기쁨을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 그는 점점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자기 의지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겸손해져서 처음 그가 쉽게 이룰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던 그리스도적인 선행을 하는 가운데에도 기도를 올릴 수 있었다. 그는 자기의 남은 재산을 모두 수도원에 기부하고 그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겸손한 것은 그에게 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의 기쁨이 되었다. 탐욕과 마찬가지로 간음이라는 육체적인 죄악을 극복하는 것조차 그에게는 쉬운 일이었다. 지도자는 특히 그에게 이 죄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지만 카자스키는 그것에 관해서는 자신할 수 있었으므로 오히려 기뻐하고 있었다. 단 한 가지 그를 괴롭히는 것은 약혼녀에 대한 생각이었다. 지난 일을 회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복잡한 상상이었다. 늘상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녀가 결혼하여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된 모습으로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막중한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회개하여 새로워진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 기뻐하는 그런 상상이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그런 생각이 카자스키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때에는 그 일이 생각나면 자신이 그런 유혹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지면 자신이 취한 행동을 뉘우치고 한탄하게 되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힘겨운 노동을 하거나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잡념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다. 그는 평소와 같이 기도하고 미사에도 참례했다. 아니, 평소 이상으로 기도에 몰두한다고 하는 말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것은 영혼의 기도가 아니라 육체의 기도에 머물고 있었다. 이런 일이 하루, 때로는 이틀씩 계속되고 그러다가 자연히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같은 하루나 이틀은 무서운 날이었다. 카자스키는 자기라는 존재가 자신의 것도 하느님의 것도 아니며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것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런 기간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도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뿐이었다. 이를테면 지극히 자신을 억제하고 아무 일에도 손을 대지 않고 그저 기다리는 것이었다. 이럴 때의 카자스키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종 속에서야말로 특별한 안정감을 느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카자스키는 처음에 들어간 수도원에서 7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 3년이 지나갈 무렵 그는 머리를 깎는 삭발식을 가졌고 세르게이라는 이름으로 사제 서품을 받았다. 신품 성사는 세르게이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는 전에 성찬을 받을 때에도 큰 위안과 정신적인 흥분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스스로 기도하며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하니 한없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감격도 차츰 희미해지고 내키지 않은 정신 상태로 기도 생활을 해야 할 때는 그 감격도 부질없는 것임을 동감했다. 시간이 갈수록 감격은 점점 사라지고 그 뒤에는 그저 습관으로 행할 뿐이었다. 세르게이는 7년의 수도원 생활에서 권태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배워야 할 것, 달성해야 할 것은 이미 모두 이루었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는 영적으로 점점 나태해져 가고 있었다. 이 시기에 그는 어머니의 죽음과 누이 동생의 결혼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 두 가지 소식을 무관심한 태도로 받아들였다. 그의 모든 관심은 자기 자신의 내면 생활에 집중되고 있었던 것이다. 수도원장이 각별히 그를 주목하고 있었고 지도자도 그에게 만약 더 높은 지위에 임명되어도 결코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기까지 하였다. 그러자 수사로서의 야심이 슬그머니 그의 마음속에서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모스크바에 있는 수도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사퇴하려고 생각했으나 지도자가 임명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했다. 그는 부임하기 위하여 지도자와 헤어져 그 수도원으로 옮겨갔다. 모스크바의 수도원으로 옮겨가게 된 것은 신부 세르게이의 생활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곳에는 많은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세르게이는 온갖 노력을 다하여 그것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다. 먼저 있던 수도원에서는 여자의 유혹이 세르게이를 별로 괴롭히지 않았으나 여기서는 이 유혹이 무서운 힘으로 머리를 쳐들어 결국은 뚜렷하고 구체적인 형태를 갖게 되었다. 행실이 좋지 않기로 이름난 한 귀부인이 그에게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말을 걸고 자기 집을 방문해 달라고 졸라댔다. 세르게이는 냉정하게 거절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욕망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깨닫고는 무서움에 떨었다. 그 놀라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는 그 일에 관해서 지도자에게 편지를 썼다. 그래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한 젊은 수사를 불러 부끄러움을 참고 그에게 자기의 약점을 고백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신을 감시하고 수행과 순종 이외에는 어디에도 자신을 내놓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세르게이를 혼돈에 빠지게 한 이유는 또 있었다. 이 수도원의 원장은 세상 물정에 밝아 처세에 능한 사람이었으므로 신부 세르게이에게는 도무지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었다. 세르게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혐오스러운 생각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 그는 겉으로는 온순하게 따르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그를 비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그것은 그가 이 수도원에 온 지 2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성모 승천일이 대회당에서 철야 미사가 거행되었대. 근처에서 많은 신도들이 모여들었대. 미사는 원장이 스스로 집전했대. 신부 세르게이는 정해진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대.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발생하는 자신의 내적 혼란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 원인은 모여든 사람들, 특히 부인들 때문이었다. 그는 그들을 보지 않기 위해 또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병사들이 예배자들을 해치면서 그들을 안내하는 모습이나 귀부인들이 수도사들, 특히 자기 자신을 가리키거나 이름난 잘생긴 수도사를 가리키거나 하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런 속된 관심을 억제하며 제단 쪽의 흔들거리고 있는 촛불이나 성상이나 수도사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노래하듯 속삭이듯 기도하는 소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또한 이미 몇 번이나 귀에 익은 기도문을 듣거나 미리 입안에서 중얼 그리듯 반복할 때 언제나 경험하는 직무 수행이라는 의식 속에 자기를 망각하는 일 이외에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신부 세르게이에게 원장을 모방하거나 아첨하는 그런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비난받았던 성작 등을 관리하는 니코짐 신부가 곁에 와서 몸이 꺾일 정도로 깊숙이 절하더니 원장이 그를 제단으로 부르고 있다고 말을 전했다. 신부 세르게이는 외투를 여미고 비레타 모자를 쓴 뒤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헤치고 걸어갔다. 리사, 오른쪽을 보아. 저희가 바로 그 사람이야. 어떤 여자의 말소리가 그의 귀에 어렴풋이 들려왔다. 어디? 어디야? 저 사람이라면 별로 잘나지도 못했는데? 그는 그 말이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 말을 듣는 동시에 그는 언제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는 것처럼 기도를 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리고 머리 숙여 눈을 감고 독경대 옆을 지나 제단 앞을 지나고 있는 성가대와 엇갈려 북쪽문으로 들어갔다.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그는 습관대로 십자가를 향해 성호를 긋고 몸을 굽혀 절했다. 그리고 고개를 든 순간 그의 시야 한쪽에서 무엇인가 번쩍거리는 옷을 입은 사람과 나란히 서 있는 원장이 눈에 들어왔다. 제의를 입은 수도 원장은 짧고 부은 듯한 손을 제의 밑에서 꺼내어 불룩한 배 위에 올려놓고 벽 쪽에 서 있었다. 그리고 제의의 장식끈을 만지작거리며 짜맞춘 글자와 장식 문장이 달린 시종 장관의 제복을 입은 군인과 무슨 말인지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상군은 신부 세르게이가 군대 생활을 할 당시의 연대장이었다. 지금은 대단히 높은 자리에 있는 모양이었다. 원장도 그것을 알고 있는 듯 굽실거리고 있었다. 원장의 얼굴은 그날따라 살찌고 붉어 보였다. 게다가 벗겨진 머리는 더욱 번쩍거렸다. 이 사건은 신부 세르게이를 부끄럽고 슬프게 했다. 그리고 원장이 세르게이를 부른 이유가 장군이 옛 동료를 만나고 싶다는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더욱 감정이 격해졌다. 천사 같은 모습을 한 자네를 만나니 대단히 기쁘군. 장군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부디 옛 동료를 잊지 말아주게. 마치 장군의 말에 맞장구를 치듯 싱글거리고 있는 백발에 쌓인 수도원장의 붉으스레한 얼굴도 자기 만족의 미소로 빛나고 있는 장군의 세련된 얼굴도 장군의 입에서 풍기는 술기운도 그 특수염에 밴 담배 냄새까지
신부 세르게이는 못마땅하게 생각되었다. 그는 다시 한번 원장에게 절하고 이렇게 말했다. 원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 얼굴 표정과 자세는 무엇 뭐 때문에 자신을 불렀느냐는 두였다. 원장은 말했다. 그렇소, 장군을 뵙게 하기 위해서 말이오. 원장님, 전 유혹을 피하기 위해 세상을 버렸습니다. 그는 못마땅하다는 듯 얼굴을 붉히고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것도 기도하는 도중에 저를 이런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됐어, 됐어. 이제 가보시오. 원장은 화난 얼굴로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튿날 신부 세르게이는 자기의 오만함을 원장과 동료들에게 사과했으나 밤새워 기도한 끝에 자기는 이 수도원을 떠나는 길밖에 없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는 그 일에 관해서 지도자에게 편지를 쓰고 지도자가 있는 이전의 수도원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자기가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 지도자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유혹과 싸워나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다고 자신의 오만함을 뉘우친다고 적어보냈다. 그러자 지도자에게서 답장이 왔는데 거기에는 모든 원인은 세르게이의 오만함에 있다고 써 있었다. 사랑하는 세르게이야, 너의 편지는 잘 받아보았다. 그러나 너의 분노의 발작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자만심을 지키기 위해서 겸허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의 처사를 참지 못한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사람들은 너를 짐승처럼 구경거리로 삼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면 어떤 일이라도 참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너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속세의 오만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은 것이다. 내 아들 세르게이야, 나는 너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구나.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일을 주시려는 계시일 것이다. 요즘 탐비노의 기도소에서 은둔자 알라피온이 그 깨끗한 생애를 마쳤다구나. 그는 그곳에서 18년 동안 살았다. 탐비노의 수도원장이 나에게 그곳에서 살려는 형제가 없느냐고 물어왔구나. 마침 그럴 때 너의 편지를 받았단다. 너는 탐비노의 수도원의 신부 파이시에게 가는 것이 좋겠다. 내가 편지를 보냈으니까 너는 알라피온의 기도소에 들어가고 싶다고 부탁하기 바란다. 내가 알라피온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오만함을 고치기 위해서 너에게는 유폐 생활이 필요하단다. 하느님도 너를 축복해 주시리라. 세르게이는 지도자의 권고에 따라 그 편지를 원장에게 보이고 용서를 구한 뒤 자기의 기도실과 소지품 전부를 수도원에 맡기고 탐비노의 기도소로 떠났다. 탐비노의 기도소에서는 상인 출신의 잘생긴 원장이 침착한 태도로 세르게이를 맞아주었으며 그를 알라피온의 기도소로 안내해 주었다. 처음에는 심부름하는 아이를 하나 붙여주었으나 곧 세르게이의 희망에 따라 그를 혼자 있게 해주었다. 그 기도소라는 곳은 산 중턱에 뚫려있는 동굴이었다. 알라피온도 그 속에 묻혀있었다. 알라피온이 묻혀있는 곳은 동굴의 안쪽이었으며 그 앞쪽에는 짚을 깔아서 침상을 만든 칸과 작은 책상과 성상, 책을 올려놓은 선반이 있었다. 꼭 닫혀있는 바깥문 곁에도 선반이 하나 있었다. 그 선반 위에 하루에 한 번씩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음식물을 갖다 놓고 가는 것이었다. 신부 세르게이는 이렇게 해서 은둔자가 되었다. 4. 세르게이가 은둔 생활을 시작한 지 6년째 되는 해의 사육제가 끝난 뒤였다. 인근 도시에서 부유하고 명랑한 남녀들이 팬케이크와 포도주를 마신 다음 야외로 마차를 타고 나가기로 했다. 그들은 두 변호사와 돈 많은 지주와 장교, 그리고 네 명의 여자들이었다. 한 명은 장교의 아내이고 한 명은 지주의 아내이며 세 번째 여자는 지주의 누이 동생이고 네 번째는 괴짜에다 돈이 많은 아름다운 이혼녀였다. 날씨는 화창하고 길은 마루바닥처럼 평탄했다. 그들은 교회를 10여 킬로미터 정도 달리고 나서 말을 세웠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돌아갈 것이냐, 계속 앞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로 입씨름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죠? 이혼녀 마키퍼키나가 물었다. 12킬로미터 정도 가면 탐비노입니다. 마코프키나에게 마음에 있는 변호사가 말했다. 그리고 더 가면 수도원 앞을 지나가지요. 그럼 그 세르게이라는 은둔자가 있는 수도원이군요. 그래요. 카자스키 말이군요. 그 미남 은둔자. 그래요. 여러분, 카자스키가 있는 곳까지 가요. 탐비노에서 잠시 쉬며 무엇을 먹기로 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오늘 밤 안에 돌아가지 못해요. 그럼 어때요? 카자스키의 동굴에서 자면 되죠? 그곳에는 수도원 여관이 있어요. 아주 멋지고 좋은 여관이에요. 마히너의 수비대 시절에 숙박한 일이 있었지요. 아니에요. 난 오늘 밤에 카자스키의 처소에서 자겠어요. 안 돼요. 그건 당신의 능력으로도 불가능할걸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내기해요. 좋아요. 만약 당신이 그곳에서 자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주겠어요.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주겠단 말이죠? 그럼 당신도 같은 생각인가요? 예, 그래요. 그럼 갑시다. 그들은 마부들에게 술을 대접했다. 그리고 자신들은 고기만두와 술, 과자 등을 나누어 먹었다. 여자들은 하얀 모피 외투를 둘러입고 마부들을 재촉했다. 마부들은 앞을 다투어 출발하였다. 젊은 사람이 옆을 흘끽거리며 긴 채찍을 힘차게 휘두르며 소리쳤다. 그러자 썰매를 단 마차가 방울 소리를 울리며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마차는 조금씩 덜커덕거리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였다. 뒷말은 장식이 달린 밀착근 위에 단단히 묶인 꼬리를 흔들며 가뿐하게 달리고 있었다. 기름을 뿌린 것 같이 평탄한 길은 순간순간 뒤로 미끄러져 지나가고 마부는 솜씨 있게 고삐를 다루고 있었다. 변호사와 장교는 마주 앉아서 옆자리에 있는 마코프키나에게 무슨 말인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모피 외투를 푹 덮어 쓴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무엇인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난 언제나 외로워. 모든 것이 지긋지긋해. 술과 담배 냄새에 찌들어 시뻘겋게 번들거리는 저 얼굴들. 언제나 별 내용 없는 이야기에다 시시한 생각. 그리고 모든 싫은 것들만 주위를 맴돌고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이것에 만족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야. 난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지루하게 살 수는 없어. 난 이런 것을 모두 뒤집어버리고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일이 필요해. 언젠가 사라토프에서 있었던 것처럼 모두가 얼어서 죽어버리는 일이라도 상관없어.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어떤 꼴을 보여줄까? 분명히 꼴사나운 행동을 할 거야. 모두가 자기 일만을 생각하겠지. 나도 틀림없이 꼴사나운 행동을 하겠지. 하지만 난 조금은 낫겠지. 그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신부님은 어떨까? 정말 그 사람은 여자에 관심이 통 없을까? 그렇지는 않겠지. 여자에 관심 없는 남자가 어디 있어? 그리고 보니 지난해 가을의 그 후보생이 생각나는군. 그 애송이는 참 바보였어. 이반 니콜라이비치? 그녀는 말했다. 왜요? 그분은 도대체 몇 살이죠? 누구 말입니까? 카자스키 말이에요. 아마 마흔 정도는 되었겠죠? 그런데 그분은 누구나 만나주나요? 예, 누구나요. 그러나 언제나는 아니죠. 내 발 좀 덮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말 서툰 분이군요, 당신은. 예, 이제 됐어요. 하지만 내 발을 꼭 누를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희희낙낙하며 그들은 동굴이 있는 숲까지 달려왔다. 그녀는 혼자서 내린 뒤 다른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했다. 그들은 그녀를 말렸지만 그녀는 화를 내며 모두들 떠나라고 소리쳤다. 결국 마차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모피 외투를 입은 채 오솔길을 따라 걸어갔다. 변호사 한 사람이 내려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오, 신부 세르게이는 6년 전부터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49살이었다. 그의 생활은 어려웠다. 그것은 단식이나 기도 때문이 아니었다. 그런 것이었다면 어렵다고 할 수도 없었다. 어려운 것은 그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내적 갈등에 있었다. 그 갈등 원인은 두 가지, 즉 의혹과 욕정이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적은 항상 동시에 그를 괴롭혔다. 그는 이것이 두 개의 다른 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하나였다. 의혹이 없어지면 욕정도 곧 사라졌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두 개의 다른 악마라 생각하고 각각 별개로 싸우고 있었다. 오, 하느님, 당신은 왜 저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욕정 때문인가요? 욕정은 모든 성자들이 싸워온 것입니다. 안토니오도 그 밖의 성자들도.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몇 분, 몇 시간, 며칠이나 그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그 매력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런 유혹을 만드셨습니까? 유혹? 제가 이 세상의 기쁨을 피하려 하거나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르는 곳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도 유혹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자신을 질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포와 혐오를 느꼈다. 천한 놈, 그러면서 성자가 되겠다고? 그는 자신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일어섰다. 그러나 그가 기도를 시작하자 그의 눈에는 그가 수도원에 있을 때 가끔 보았던 모자를 쓰고 망토를 두르고 위험있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 뚜렷이 떠올랐다.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건 거짓이야. 나는 다른 사람을 속여도 나 자신과 하느님을 속일 수는 없어. 난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비참한 인간이야. 그는 옷자락을 들고 바지 밑으로 비참하게 늘어진 다리를 내려다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얼마 뒤에 그는 옷자락을 내리고 기도문을 외우며 성호를 걷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침상은 내 관이 될 것인가? 그는 외쳤다. 그러자 어떤 악마가 그의 귀에 속삭이기라도 하듯이 독수 공방하는 침상 그 자체가 바로 관이지 다른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는 상상 속에서 옛날에 동침한 일이 있는 한 과부의 드러난 어깨를 보았다. 그는 망령을 떨쳐버리기 위해 고개를 흔들며 계속 소리쳤다. 계명을 외우고 나서 복음서를 들고 그것을 폈다. 주여, 저는 믿습니다. 저의 약한 믿음을 구하소서. 그는 불붙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의혹을 가라앉히려 했었다. 그는 사람들이 기우뚱거리는 물건을 세워놓을 때처럼 자기의 신앙을 흔들리는 다리 위에 올려놓고 깨지거나 뒤집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뺐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그것을 덮은 후에 그는 겨우 진정되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저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는 어린 시절 외웠던 기도문을 반복했다. 그러자 기분이 편해지고 마음엔 기쁨과 감동마저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성호를 긋고 자기의 좁은 볏짚 침상 위에 몸을 눕히고 머리 밑에 여름용 수단 자락을 베개 삼아 꿰었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얕은 잠 속에서 방울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는 자기가 졸고 있는지 꿈을 꾸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자기의 귀를 의심하면서 몸을 일으켰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되었다. 그렇다. 그 소리는 가까이에서 들렸다. 자기의 방문에서 나는 소리가 틀림없었다. 게다가 여자의 목소리까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아, 그러고 보니 내가 읽은 성자의 전기에서 악마는 대개 여자로 변신한다고 했지? 그래, 이건 확실히 여자의 목소리야. 부드럽고 수줍고 귀여운 여자의 목소리야. 퇴! 그는 침을 뱉었다.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단지 그런 생각이 든 것뿐이라고 그는 중얼거리며 독서대가 있는 구석으로 갔다. 그는 습관처럼 그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그 동작 자체에서 위안과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방바닥에 엎드렸다. 머리카락이 흘러내려서 얼굴을 가렸다. 그는 이미 대머리가 진 이마를 축축한 마룻바닥 위에 떨구었다. 마룻바닥에서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있다. 그는 늙은 신부 피멘에게서 배운 악마를 퇴치하는 성가를 불렀다. 그러고는 수척하고 마른 몸을 든든하고 신경질적인 발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 기도를 소리내어 계속 외우려고 했으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바깥쪽으로 귀가 쏠리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여자 목소리가 듣고 싶었던 것이다. 주위는 조용했다. 지붕에서는 물방울이 구석에 놓여있는 물통에 똑똑 규칙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문 밖은 안개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눈과 안개가 뒤섞여 온통 희뿌옇고 어두웠으며 그야말로 적막한 고요함이었다. 갑자기 창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조금 전과 같이 부드럽고 수줍은 목소리, 아름다운 여자 외에는 가질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들여보내주세요. 주님을 위하여. 전신의 피가 심장으로 끓어오르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우뚝 서버렸다. 그는 숨을 쉴 수도 없었다. 하느님, 오셔서 악마를 물리쳐 주소서. 전 악마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에는 웃음이 묻어있는 것 같았다. 전 악마가 아니고 그저 죄 많은 여자입니다. 어찌하다 보니 길을 잃었어요. 신앙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정말로요. 몸이 꽁꽁 얼어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드리는 것뿐입니다.
끄는 얼굴을 유리창에 대고 밖을 내다보았다. 등불이 유리창에 비쳐서 모든 것이 뿌옇게 보였다. 다시 그는 두 손바닥으로 불빛을 가리고 밖을 내다보았다. 안개와 어둠에 쌓인 숲이 보였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희고 털이 긴 모피 외투에 모자를 쓴 여자가 그의 얼굴에서 10여 센티미터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자신 쪽으로 몸을 굽히고 서 있는 것이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예뻤지만 추위 때문에 잔뜩 굳어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딱 마주치고 서로 상대를 확인했다. 두 사람은 과거에 서로 만난 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상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서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전율이 느껴졌다. 그리고 얼굴을 보고 나니 악마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사라졌다. 그저 선량하고 가련하고 수줍음 많은 부인일 뿐이었다. 당신은 누구요? 왜 이곳까지 왔소? 그는 물었다. 우선 이 문부터 열어주세요. 그녀는 버릇없이 때를 쓰는 말투로 대꾸했다. 난 몸이 얼었어요. 길을 잃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신부입니다. 언둔자예요. 그러니까 빨리 문을 열어주세요. 혹시 신부님은 기도하시는 동안에 나를 이 문 밖에서 얼어 죽게 내버려 둘 생각은 아니시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여자를... 난 당신을 잡아먹지 않아요. 제발 안에 들여보내주세요. 정말 얼어 죽겠어요. 그녀 역시 무서워지기 시작하여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창가에 떨어져 서서 가시관을 쓰신 그리스도상을 바라보았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주님, 이 죄인을 도우소서. 그는 성호를 긋고 허리까지 굽히며 기도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가서 열쇠를 찾아들고 문을 열었다. 갑자기 밖에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창 쪽에서 문 쪽으로 온 것이다. 아, 그녀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는 그녀가 문지방 앞에 고여있는 물을 밟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문짝 자물쇠 구멍에 꽂혀있는 열쇠를 돌릴 수가 없었다. 뭐 하세요? 빨리 들여보내주세요. 난 흠뻑 젖었어요. 얼어버리겠어요. 당신이 자기 영혼을 구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난 얼어 죽겠어요. 그가 자물쇠를 열고 문을 힘껏 바깥쪽으로 미는 바람에 밖에 서 있던 그녀의 몸에 문짝이 부딪혔다. 아, 실례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완전히 옛날에 늘 해왔던 부인을 대하는 신사의 태도로 돌아가서 소리쳤다. 그녀는 이 실례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다지 무서운 분은 아니시군. 그녀는 생각했다.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당신이야말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그의 옆을 지나서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저도 이곳으로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어서 오시오. 그는 옆으로 비껴서며 말했다. 오랫동안 맡아보지 못했던 야릇한 향수 냄새가 그의 코를 강하게 찔렸다. 그녀는 입구를 지나서 방으로 들어왔다. 그도 바깥문을 잠그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왔다.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는 마음속으로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 기도를 계속했다. 그리고 나서 말했다. 어서 오시오. 그녀는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의 젖은 몸으로부터 마룻바닥으로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은 웃고 있었다. 모처럼 혼자 계신 분을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이 꼴을 좀 보십시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사정이 있어요. 실은 우리 일행이 마차를 타고 시내에서 놀러 나왔다가 저 혼자서 보로비에프에서 시내로 돌아가 보이겠다고 내기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곳까지 와서 길을 잃고 만 거예요. 만일 이 기도서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야말로. 그녀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 신부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어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녀는 그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상상한 만큼의 미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녀의 눈에는 멋있게 보였다. 희끗희끗한 곱슬머리와 턱수염에다 단정하고 오똑한 코, 그리고 이쪽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숯불처럼 이글거리는 눈, 이런 것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그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 그래요? 그는 그녀를 쳐다보고 다시 눈길을 돌렸다. 나는 저쪽으로 갈 테니 당신은 좋을 대로 여기를 사용하십시오. 그는 작은 등산을 들어 촛대에 불을 옮기더니 그녀에게 살짝 절하고 칸막이 벽 안쪽 방으로 물러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무엇인지 덜그덕거리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저분은 나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어. 그녀는 해죽거리며 생각했다. 그리고 흰색 모피 외투와 머리카락이 뒤엉킨 모자를 벗고 그 속에 메고 있던 털실로 짠 머리띠를 풀었다. 그 순간에도 발을 디디는 곳마다 물이 흥건히 괴었다. 그녀는 창밖에 서 있을 때까지는 실제로 젖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저 안을 들여보내달라고 그렇게 둘러댔을 뿐이었다. 그러나 마침 물이 고여있는 물 웅덩이를 헛디뎌 왼발이 종아리까지 젖어버렸기 때문에 신발과 드신 속까지 물에 젖어 계속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얇은 요만 깔려있는 판자 침상에 걸터앉아 신을 벗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이 기도소가 아름다운 곳으로 보였다. 폭이 2미터, 길이는 3미터밖에 안 되게 작지만 유리 상자처럼 깨끗한 방이었다. 거기에는 그녀가 앉아있는 판자 침상과 머리 위의 책꽂이와 한쪽 구석에 독서대가 있을 뿐이었다. 문 옆에는 못이 박혀있고 거기에 모피 외투와 제의가 걸려있었다. 독서대 위에는 가시관을 쓴 그리스도상과 등잔이 놓여있었다. 기름과 땀과 흙냄새가 뒤섞여서 묘한 냄새가 나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 냄새까지도. 젖은 발, 특히 한쪽 발이 불쾌하게 느껴져서 그녀는 서둘러 신을 벗기 시작했다. 그녀는 신을 벗으면서도 계속 해죽거리며 은근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목적을 달성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잘생기고 은근히 마음을 끄는 수도자의 마음을 휘저놓았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었다. 저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별 수 있으려고?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신부 세르게이님, 확실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저쪽 방에서 신부 세르게이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신부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혼자 계신 것을 시끄럽게 한 것을. 하지만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전 당장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지금도 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흠뻑 젖어버려서 발이 얼음장 같은 걸요. 나를 용서해 주시오. 신부 세르게이는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저도 이 이상 신부님께 배를 끼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날이 밝을 때까지만 이곳에 있게 해주세요. 그는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인지 중얼거리고 있는 것이 아마도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짐작했다. 이쪽으로는 오시지 않나요? 그녀가 웃으며 물었다. 전 옷을 벗어서 말리고 싶은데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전히 벽 저쪽에서는 웅얼거리는 기도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아무렴 저분도 인간이야. 그녀는 젖은 도신을 벗으면서 생각했다. 그녀는 그것을 벗으려고 애썼으나 도무지 벗겨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습이 여간 우습지 않았다. 그녀는 큰 소리로 웃지는 않았지만 신부가 자신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리라는 것과 그 웃음소리가 그녀가 바라는 대로 그에게 작용해 주리라는 것을 알고 의식적으로 소리를 높여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명랑하고 자연스럽고 선량한 듯한 웃음소리는 과연 그녀가 바라는 대로 그에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이런 남자야말로 사랑할 수 있는 분이야. 저 뜨거운 눈과 기품이 있어 보이는 얼굴, 저토록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단순하고 고상하고 정이 깊은 듯한 표정.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여자들 눈은 속일 수 없어. 저분은 아까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내다보았을 때 나를 알아주었어. 빛나는 눈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는 모습이었어. 저분은 나에게 사랑을 느끼고 반해버린 것이 틀림없어. 그래, 틀림없이 반했을 거야. 그녀는 겨우 더신을 벗고 양말을 벗으며 생각했다. 그러나 고무줄이 달린 긴 양말을 벗기 위해서는 스커트를 걷어 올려야 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창피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이쪽으로 오시면 안 돼요? 그러나 벽 저쪽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으며 여전히 중얼거리는 소리와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을 뿐이다. 저분은 틀림없이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하고 있을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미사를 드릴 수는 없을걸? 그녀는 중얼거렸다. 저분도 내가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생각하고 있을 거야. 분명히 같은 감정을 가지고 나의 조선발을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녀는 조선 양말을 벗고 맨발로 판자 침상에 웅크리고 앉아서 생각했다. 그녀는 잠시 동안 그렇게 두 손으로 무릎을 꿰하는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듯이 앞을 보고 앉아 있었다. 그래, 여기는 은둔자의 기도소야. 정말 조용하구나. 그녀는 일어서서 양말을 난로 쪽으로 가지고 가더니 그것을 통풍구에 매달아 놓았다. 참으로 희한한 통풍구였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둘러본 후 맨발로 가볍게 마룻바닥을 디디며 다시 판자 침상으로 돌아와서 그 위에 발을 올려놓고 앉았다. 벽 저쪽은 아주 조용했다. 그녀는 목에 걸고 있는 작은 시계를 들어 시간을 보았다. 2시였다. 3시면 일행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1시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이게 무슨 꼴이야? 혼자서 여기 이렇게 앉아있다니 이게 무슨 바보짓이야. 난 싫어. 당장 저분을 불러내야지. 그녀는 소리쳤다. 신부 세르게이님, 신부 세르게이님, 세르게이 드미트리비치 카자스키 장교님. 벽 저쪽은 조용했다. 신부님, 너무하시는군요. 아무 일도 없다면 저도 부르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몸이 아파요. 저도 어쩐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 아. 그녀는 판자 침상 위에 쓰러져서 신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그녀는 자신의 몸이 쭉 늘어지고 맥이 쭉 빠지며 온몸이 쑤시고
열이라도 나는 듯 오들오들 떨리는 것 같았다.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자신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 아. 그녀는 옷 아가슴을 헤치고 팔꿈치까지 드러낸 채 두 팔을 내던졌다. 아, 아. 그러는 동안에도 신부 세르게이는 작은 방 안에 서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어린 양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반복하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저녁 기도를 대충 마치고 난 그는 자기의 코끝을 내려다보고 서서 계속, 그러나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옷을 벗으며 비단 옷자락이 스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그녀가 맨발로 마룻바닥을 걷고 있는 소리도 모두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한 손으로 자신의 발을 비비고 있는 소리도 듣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약해서 언제 파멸의 구렁텅이로 뛰어들지 모른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정진해야 했던 옛날 수도사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겪었던 심정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르게이는 위험이, 파멸이 그의 신변에 다가오고 있으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순간도 그쪽을 거들떠보지 않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불현듯 욕정이 그를 사로잡았다. 바로 그 순간에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너무 냉정하세요. 이젠 전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좋다, 가지. 그러나 한 손을 엄녀 위에 올려놓고 한 손을 화롯불 위에 올려놓았다고 하는 성자도 있었지 않았는가. 그러나 여기에는 화롯불이 없어.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등잔이 있었다. 그는 손가락을 그 등잔불 위에 올려놓고 고통을 참으려고 얼굴을 찌푸렸다. 상당히 오랫동안 올려놓았으나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아니, 난 이건 할 수 없어. 제발, 아, 빨리 좀 와주세요. 죽을 것만 같아요. 아, 그렇다면 나는 파멸인가? 아니, 그럴 수는 없어. 곧 가겠소. 그는 말했다. 그리고 문을 열고 그녀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 옆을 지나 문간으로 가서 평소에 장작을 패는 그루터기를 더듬어 벽에 걸려있는 도끼를 집어들었다. 곧 가겠소. 그는 말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도끼를 잡고 왼손 둘째 손가락을 그루터기 위에 올려놓은 다음 도끼를 들어서 둘째 관절 아래를 찍었다. 손가락은 같은 굵기의 나무보다도 훨씬 쉽게 잘려서 바닥에 굴러떨어졌다. 그는 그 아픔을 느끼기 전에 허전함을 느꼈다. 그러나 아픔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느낄 사이도 없이 불타는 듯한 고통과 내뿜는 피의 뜨거움을 느꼈다. 그는 재빨리 남은 관절을 수단자락으로 싸매고 천천히 문간으로 돌아와서 여자 앞에 서서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았소? 그녀는 왼쪽 뺨이 파르르 떨리고 있는 창백한 그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창피해 섰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모피 외투를 움켜잡아 그것으로 자기의 몸을 감쌌다. 예, 저 어찌된 일인지 몸이 괴롭고 전 아마 감기가 들었나 보아요. 전 세르게이 신부님, 저는... 그는 기쁨으로 빛나는 눈으로 그녀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랑하는 자매여, 당신은 왜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요?
유혹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요. 그러나 그 중개자가 되는 것은 재앙이요. 당신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시오.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그 얼굴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무엇인지 액체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의 손에서 수단자락을 따라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신부님, 그 손은 어떻게 된 거죠? 그녀는 조금 전에 들은 소리를 생각하고 등잔을 들고 문간으로 달려가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투성이의 손가락을 발견했다. 신부보다도 더 새파랗게 질려서 돌아온 그녀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으나 그는 조용히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대. 신부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말했다.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가시오. 제발 그 상처에 붕대라도 감게 해주세요. 여기서 당장 나가시오. 그녀는 서둘러 말없이 옷을 입었다. 그리고 모피 외투를 둘러쓰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앞뜰 쪽에서 말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신부 세르게이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가시오. 하느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오. 신부 세르게이님, 이제부터는 바르지 못한 저의 행실을 고치겠습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가시오. 제발 저를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소리가 계속 안쪽에서 들려나왔다. 나가시오. 그녀는 울면서 기도소에서 나왔다. 변호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내가 내 귀에서 진 것 같군요. 어쩔 수 없소. 어느 쪽에 타시겠소?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녀는 마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1년 뒤에 그녀는 수녀가 되어 은둔자 아르세니의 지도 아래 수도원에서 엄격한 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아르세니는 가끔씩 편지로서 그녀를 지도해 줄 뿐이었다. 6. 신부 세르게이는 그 사건 이후에도 7년 동안 은둔처에서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차와 설탕, 흰빵, 우유, 의복, 장작 등 여러 가지 물건을 받았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그의 생활은 더욱 엄격해졌다. 꼭 필요한 물건 이외에는 어떠한 것이라도 일체 받으려 하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일주일에 한 번 검은빵 이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기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모두 그를 찾아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울러 신부 세르게이는 자기의 모든 시간을 기도소에서 기도와 방문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보냈다. 방문자들은 날이 갈수록 많아졌다. 신부 세르게이는 1년에 3번 정도 본당으로 가는 것 이외에는 그리고 물이나 장작이 떨어지면 그것을 가지러 밖에 나갈 뿐이었다. 이런 생활이 5년이나 이어지는 동안에 세르게이의 명성은 점점 더 쌓여만 갔다. 순식간에 소문이 퍼진 마코프키나 사건, 즉 그녀가 심야에 방문한 일과 그 후에 그녀에게 일어난 변화, 그리고 그녀가 수녀원에 들어간 사건 이후로 방문자는 날이 갈수록 많아졌다. 그의 기도소 주위에는 수도자들이 옮겨와 살게 되었으며 교회당이 세워지고 여관이 생기기도 했다. 신부 세르게이의 명성은 그 위협이 대대적으로 선전되면서 점점 멀리까지 확산되어 갔다. 사람들은 상당히 먼 곳에서도 찾아오게 되었고
그 중에는 그가 병자를 고친다고 믿고 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었다. 그가 처음 병자를 고친 것은 언둔 생활을 시작한 지 8년째 되는 해의 일이었다. 그것은 14세 된 남자아이를 고친 일인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신부 세르게이 앞에 데리고 와서 그 아이의 머리에 안수해 달라고 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자신도 자기가 병자를 고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그런 생각은 오만에서 나오는 대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애원했다. 다른 사람은 고쳐주며 왜 자기 아이는 도와주지 않느냐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며 간청했다. 사람의 병을 고친다는 것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신부 세르게이의 말에 대해서 그녀는 그저 아이의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신부 세르게이는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의 기도소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나 이튿날 그가 물을 뜨기 위해 기도소에서 나와보니 그곳에는 여전히 그 아이의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을 한 14살 된 아이를 데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때는 가을이어서 밤에는 날씨가 제법 쌀쌀했다. 신부 세르게이는 거기서 복음서에서 예수가 비유한 부정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생각했다. 그때까지는 자기가 거절해야 한다는 일에 의문을 느끼지 않았으나 차분히 다시 생각해 보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그 물음에 대답이 나올 때까지 하느님께 계속 기도를 드렸다. 그 대답은 부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믿음이 그 아이를 구해줄 것을 확신했고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택하신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신부 세르게이는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어머니의 소원대로 아이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기도했다. 그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돌아갔고 한 달이 지나서 아이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러자 부근 일대에서 이제 장로가 된 세르게이의 병 고치는 신선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그 뒤 세르게이의 기도소에는 걷거나 마차를 타거나 하여 병자들이 몰려오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는 찾아오는 모든 병자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다. 그래서 많은 병자가 나았고 신부 세르게이의 명성은 더욱 멀리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수도원에서의 7년과 언둔 생활 13년이 지나갔다. 신부 세르게이는 이제 장로다운 풍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의 턱수염은 희고 길었으며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지만 아직은 검게 곱슬거리고 있었다. 7. 신부 세르게이는 이미 몇 주일 동안이나 한 가지의 집요한 생각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승진한 것이 아니라 교구 원장이나 원장이 자신을 승진시켰으며 이런 지위에 안주하고 있었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은 14세 아이의 병을 고친 뒤부터였다. 그때부터 달마다 주마다 날마다 세르게이는 자기의 내면 생활은 깨어지고 외형적인 생활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세르게이는 지금 자신이 참배자나 기부자를 수도원으로 끌어들이는 도구이며 수도원의 수입원이란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수도원 당국자는 자신을 되도록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예를 들면 그에게는 이제 전혀 노동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필요한 물건은 모두 마련되어 있었고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의 축복을 내려주라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편의를 위해서 접견일이 정해졌다. 남자들을 위한 접견실이 생겼고 여자들이 그의 앞에 몸을 던질 때 그가 떠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특별 자리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인간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계율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그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물리쳐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말 등을 수도원으로부터 들었으며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생활에 몸을 맡기면 맡길수록 그는 내면적인 것이 외형적인 것으로 변해가는 것,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생명의 샘이 고갈되어 가는 것,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느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점점 인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을 떨칠 수 없었다. 사람들에게 교훈을 내려주고 있을 때나 단순히 축복해 줄 때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사람들에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줄 때나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도와준 사람들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을 때에도 그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관해서 그 사람들에게 준 영향에 관해서 무관심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불타는 촛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는 자신의 내부에서 불타고 있는 진리의 성화가 약하게 꺼져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디까지가 하느님을 위하고 또 사람을 위하는 것일까? 이것이야말로 그를 끊임없이 괴롭혀온 문제였다. 또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무지 명확한 해답을 가질 수 없는 문제였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느님을 위한 그의 모든 활동이 사람을 위한 활동으로 바꿔놓았다는 악마의 음모를 느끼고 있었다. 그가 그것을 느낀 것은 이전에는 독신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괴로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생활이 괴로웠기 때문이다. 그는 방문자들 때문에 괴롭고 피로했으나 마음속에서는 그들의 방문과 쏟아지는 칭찬을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때는 이곳을 나와 몸을 숨기자고 결심한 적이 있었다. 그는 그 실행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었을 정도였다. 그래서 농부의 옷과 모자까지 준비했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남몰래 그것들을 모아서 몰래 농부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머리를 깎고 탈출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먼저 기차를 타고 약 32km 정도 가서 기차를 내린 다음 걸어서 마을을 돌아다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한때 군인이었던 늙은 방랑자에게 그가 길을 가거나 시주를 받거나 투숙할 때의 일을 물었다. 너희는 어디에 가면 시주를 많이 주고 재워준다는 것 등을 말해 주었다. 또 한 번은 밤중에 완전히 변장하고 나가려고 한 일까지 있었다. 그때까지도 그는 머물러야 할지 떠나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판단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우유부단해서 망설였으나 그럭저럭 세월이 흐른 뒤에는 탈출할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래서 농부의 옷은 옛 생각과 감정을 추억하게 하는 물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날이 갈수록
그를 찾아오는 방문자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그가 영혼을 단련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적어졌다. 때때로 기분이 좋을 때는 자기가 옛날에는 샘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때도 있었다. 전에는 생명의 작은 샘이 있었지. 그것은 내 몸 안에서 조용히 솟구쳐 흐르고 있었지. 그는 가끔 지금은 수녀가 된 마코프키나 부인을 생각했다. 그녀가 나를 유혹하려 했을 때 그때야말로 나의 사제 생활에서 가장 신앙심이 깊었던 때인 듯하다. 그녀는 그때 맑은 물을 마셨으나 그 후 목마른 군중이 밀려와서 서로 앞을 다투고 혼잡했었기 때문에 물이 고일 새가 없었어. 그리고 그들이 그 주위를 밟아버려 흙탕물이 되고 말았어. 머리가 맑을 때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를 지배하는 것은 피로감과 자신에 대한 동정심이 대부분이었다. 봄날 성령 강림절 전야의 일이었다. 신부 세르게이는 자기의 동굴 회당에서 저녁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곳이 가득 찰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신사나 상인들과 같은 부유한 사람들 뿐이었다. 세르게이는 차별 없이 아무나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했으나 실제로 온 사람들은 그에게 배속된 수사와 매일 수도원에서 담당자가 골라서 보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밖에서는 80여 명의 가난한 사람들 중에 특히 노파들이 많았고 그들은 세르게이가 나와서 축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부 세르게이는 기도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전임자의 덕을 기리며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임자의 묘지에 참배하려고 밖으로 나왔다가 현기증을 일으켜 그의 뒤에 있던 상인과 보조사제가 부축하지 않았더라면 쓰러질 뻔한 일이 있었다. 어찌된 일입니까, 신부님? 신부 세르게이님, 어쩌나 어쩌면 좋아? 여자들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마치 백지장같이 창백해지셨군. 이윽고 신부 세르게이가 정신을 차리자 보조사제 세라피온과 수사들과 은둔처 가까이에 살면서 세르게이의 시중을 들고 있던 소피아 이바노브나 부인이 그에게 몸이 쇠약해졌으므로 기도 생활을 중지하라고 간청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아니요. 콧수염 밑에 잔잔한 미소를 띄우며 신부 세르게이는 기도 생활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 성자는 모두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음에 틀림없어. 그는 생각하였다. 오 성인이시여, 천사이시여. 그 순간 등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피아 이바노브나와 그를 부축해 주었던 상인의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다. 그는 권고를 듣지 않고 기도를 계속했다. 네 사람은 다시 좁은 통로를 지나 회당으로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밀려왔다. 기절에서 깨어난 상태라서 신부 세르게이는 평소보다도 어느 정도 시간을 줄이고 저녁 기도를 무사히 마쳤다. 기도가 끝나자 곧 세르게이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축복하고 동굴 입구에 있는 느릅나무 아래에 있는 의자로 갔다. 그는 잠시 쉬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그가 나가자마자 문 밖의 군중들이 기다렸다는 듯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밀려 들어왔다. 그곳에는 항상 성지에서 성지로 장로에게서 장로에게로 몰려다니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나이 든 여성 순례자들도 있었다. 세르게이는 신앙인답지 못하고 종교에 냉담하거나 형식적인 순례자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대부분 일정한 주소도 없이 그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이 수도원에서 저 수도원으로 전전하고 있는 가난하고 조정병인 노인 순례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병을 고치거나 딸을 시집 보낸다든가 구멍가게를 빌린다든가 농토를 산다든가 또는 아기를 젖가슴으로 깔아 죽였거나 질식시킨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같은 심히 염치없는 요구를 하는 야비한 남녀 농부들도 있었다. 신부 세르게이는 이런 일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져서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이야기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에게 어떤 종교적인 감성도 일깨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과 그의 축복과 그의 말을 필요로 하고 존중하고 있는 군중들을 보는 것은 좋았다. 그래서 이 군중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즐겁게 느끼는 것이었다. 세르게이는 자신이 피곤해서 그들을 돌아가게 하고 싶을 때도 있었으나 복음서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그들을 들여보내라고 했다. 그는 일어나서 그들이 모여있는 난간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 전부를 접견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확실히 무리였다. 그는 또다시 눈앞이 깜깜해져서 비틀거리며 난간을 잡았다. 머리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세르게이의 얼굴빛은 처음에는 창백했으나 곧 제 혈색대로 돌아왔다. 이젠 내일로 미룹시다. 오늘은 더 이상 안 되겠소. 그는 이렇게 말하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는 의자로 돌아와 앉았다. 그때 한 상인이 다시 그를 부축하고 그의 팔을 잡아서 의자에 앉혔다. 신부님, 군중 속에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신부님, 신부님,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상인은 느릅나무 아래에 세르게이를 앉히고 통제관의 역할을 맡아서 무섭도록 엄격한 태도로 군중을 쫓기 시작했다. 물론 그 사람은 지극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세르게이에게는 들리지 않았으나 그 말투는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자, 비켜요, 비켜. 이미 축복을 해주시지 않았소? 무슨 용무가 더 남았소? 자, 다들 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목을 비틀어 버리겠소. 자, 자, 이봐요. 검정 양말을 신은 할머니. 가요, 가. 당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요? 이젠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소. 내일 다시 와요. 오늘은 끝났소. 영감님, 한 번만 더 신부님을 뵙게 해줘요. 노파가 애원하듯 말했다. 당신은 대체 언제까지 욕심을 부릴 참이요? 어디로 가는 거요? 세르게이는 상인이 심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시중을 드는 수사에게 그가 군중을 내쫓지 말게 하라고 힘없이 말했다. 그는 결국은 상인이 그들을 내쫓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빨리 혼자서 쉬고 싶다고 생각했으나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시중을 드는 수사를 보내서 그렇게 말하게 했던 것이다. 나는 내쫓고 있는 것이 아니오. 말을 해주고 있는 거요. 상인은 대답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남을 위하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고 그저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안 된다는데도 이러네. 어서 가요. 가. 내일 다시 와요. 그러면서 상인은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다. 상인이 그렇게 애쓰는 이유는
그가 질서를 지키고 군중을 내쫓거나 그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품성 때문이기도 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신부 세르게이의 도움이 그에게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호랍이었다. 그리고 병 때문에 시집도 못 가는 딸을 데리고 있었다. 그는 그 딸에게 세르게이의 안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약 150km나 떨어진 먼 곳에서 일부러 그 딸을 데리고 온 것이었다. 그는 그 딸이 처음 병을 앓고 있는 2년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며 치료해 보았다. 처음에는 읍소재지의 대학 부속 병원에 갔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다. 그 뒤 모스크바의 어느 의사에게 데리고 가서 막대한 돈을 썼지만 역시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신부 세르게이가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마을 사람들에게서 듣고 이곳으로 딸을 데리고 온 것이다. 그래서 군중들을 모두 내쫓고 세르게이에게 와서 느닷없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말했다. 거룩하신 신부님, 제발 병들어 있는 제 딸을 축복해 주셔서 고통스러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발 아래 엎드려서 빕니다. 그리고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는 태도로 애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태도에 당혹하기도 했으나 신부 세르게이는 냉정을 되찾고 그에게 일어서라고 말한 뒤 사정 이야기를 들었다. 상인은 22살 난 자신의 딸이 2년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죽은 뒤에 병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150km나 떨어진 먼 곳에서 그녀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 여관에서 세르게이의 승낙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낮에는 햇빛이 무서워서 밖에 나오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나서야 외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 딸아이는 많이 허약한가요? 세르게이가 물었다. 아닙니다. 별로 허약하지는 않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신경이 쇠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부님이 오늘 데리고 오라고 하시면 당장 달려가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거룩하신 신부님, 제발 이 아비를 불쌍히 여기셔서 후손을 잇게 하고 당신의 기도로 저의 병든 딸을 살려주십시오. 상인은 또다시 넙죽 무릎을 꿇고 엎드려 두 손을 마주잡아 머리 위로 들어올리고 굳어버릴 것 같이 하고 있었다. 신부 세르게이는 다시 그에게 일어서라고 명했다. 세르게이에게는 정말 괴로운 일이었다. 그리고 이 상인의 처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는 얼마 동안 잠자코 있다가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좋소. 오늘 밤 딸을 데리고 오시오.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소. 그러나 지금은 내가 피곤하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눈을 감았다. 나중에 심부름꾼을 보내겠소. 상인은 발끝으로 모래바닥을 밟으며 장화를 삐걱거리며 물러갔다. 세르게이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신부 세르게이의 생활은 기도와 방문객을 만나는 것으로 채워지고 있었으나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더욱 힘드는 날이었다. 오전에 멀리서 정부의 중요한 관리가 찾아와 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뒤에는 한 부인이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다. 그 아들은 신앙을 갖지 않은 젊은 학자였는데 열렬한 신자인 모친이 그 아들을 신부 세르게이에게 데리고 와서 그와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그 대화는 대단히 무거운 분위기였다. 그 청년은 분명히 신부를 상대로
논쟁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눈치였으며 세르게이는 그 청년이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고 침착하고 좋은 기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신부 세르게이는 지금 불만스러운 기분으로 그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신부님, 무엇을 좀 드시겠습니까? 시중을 드는 수사가 물었다. 그래, 무엇을 좀 갖다 주겠나? 수사는 동굴 입구에서 십여 발자국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오두막집으로 가고 신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신부 세르게이가 혼자 살면서 모든 일을 스스로 하고 빵과 성찬떡만으로 지낸 시절은 이미 먼 과거의 일이 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는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할 시간이 없었었으며 채식이긴 하지만 자양분이 있는 음식물을 공급받고 있었다. 그는 조금밖에 먹지 않았으나 그것도 이전에 비하면 훨씬 많이 먹는 편이었다. 그리고 종종 만족스럽게 음식을 먹기도 했다. 그는 죽을 먹고 한 잔의 차를 마시고 흰 빵을 반 개 먹었다. 시중을 드는 수사가 나가자 그는 느릅나무 아래 있는 벤치에 혼자 남았다. 멋진 5월의 저녁이었다. 자작나무, 사시나무, 느릅나무, 벚꽃나무, 떡갈나무 등은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느릅나무 위에 있는 벚꽃나무는 마침 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꾀꼬리 한 마리는 그쪽에서 다른 두세 마리는 아래쪽 물가의 덤불 속에서 우르대고 있었다. 시냇물 쪽에서는 일터에서 돌아가는 농부들의 노래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해가 숲 저쪽으로 지며 남긴 빛은 푸른 나무 사이로 속속들이 비치고 있었다. 이쪽은 모두가 밝은 녹색으로 빛나고 있는데 느릅나무 저쪽은 어스름하게 그늘지고 있었다. 풍뎅이가 날아다니다가 무엇에 부딪혀서 땅바닥에 뚝 떨어졌다. 저녁 식사 뒤에 신부 세르게이는 평소와 같이 기도를 시작했다.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막 시편을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한 마리 작은 참새가 숲속에서 땅으로 내려오더니 짹짹거리며 그의 앞으로 왔다가 무엇에 놀란 듯 날아가 버렸다. 그는 자신의 은둔 생활에 관해서 기도하는 중이었으나 병을 앓고 있는 딸을 데려오겠다는 상인을 불러오기 위해 좀 서둘러서 기도를 마쳤다. 상인의 딸에게 자꾸 마음이 갔다. 그가 그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그녀가 그의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 상인이나 그녀가 자신을 위대한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하는 성자로 믿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기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스스로도 자신이 성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때때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스테판 카자스키가 이렇게 비범한 성자, 아니 성자라기보다 오히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스스로 놀라는 때가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그런 위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았다. 그는 어떤 병을 앓든 아이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그의 기도를 받고 시력을 회복한 노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기적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아무리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은 사실이었다. 그가 상인의 딸에게 흥미를 갖게 된 것은 그녀가 새로운 사람이고 그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또 하나는 그녀를 통해서 또다시 자신의 치유 능력을 시험하고 자신의 명성을 확립할 기회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 부녀 덕분에 먼 곳의 사람들까지 나를 찾아올 거야.
그들은 기록을 남겨 곳곳에 전해줄 것이다. 그리고 황제에게 알려질 것이다. 온 유럽 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자 갑자기 자신의 허영심이 부끄러워져 그는 또다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위안자이시며 성령이신 주 하느님, 내 안에 오셔서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우리 영혼의 주체자시여, 부디 나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세상의 헛된 명예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치유해 주소서. 이렇게 되풀이하는 동안에 그는 자기가 이제까지 몇 번이나 이렇게 기도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자기의 기도가 이런 점에서는 항상 공허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씁쓸해졌다. 그의 기도가 타인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 하찮은 욕망에서 해방되지도 못하고 하느님의 용서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은둔 생활을 시작할 당시의 기도, 즉 자신에게 순결함과 겸손함과 사랑을 달라고 한 기도를 생각하고 당신은 그 기도를 하느님이 받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순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스스로 절단한 일이었던 것을 생각했다. 그는 절단되어 반만 남은 손가락을 들어 거기에 입을 맞추었다. 그는 자기가 자신의 깊은 죄를 끊임없이 후회하던 당시에는 겸손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당시에는 자신을 찾아오는 노인이나 구걸하러 온 조정뱅이 군인이나 여자까지도 어떤 감동을 가지고 맞이했던가를 생각했다. 그때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는 자신의 마음에 물어보았다. 도대체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소피아 이바노브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세라피온 신부를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나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는 그저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는 것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는 데만 급급하였다. 그렇게도 정중하게 대해주었던 그 학식 있는 젊은이에 대해서 진실한 사랑의 감성을 경험하고 있었는가? 그에게는 그들이 표시한 사랑이 유쾌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들에게 전혀 사랑을 느끼지 않았다. 이제 그에게는 사랑도 없고 겸손도 없고 순결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상인의 딸이 22살이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으며 그녀가 미인인지 어떤지를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가 쇠약해서 있느냐고 물은 것도 오직 그녀가 여자로서의 매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타락했는가? 그는 생각했다. 하느님, 저를 도우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소서. 오, 주님. 그리고 그는 두 손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꾀꼬리가 울기 시작하고 풍뎅이가 날아와서 그의 뒤통수를 기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잡아서 던져버렸다. 그런데 도대체 신은 있을까? 나는 닫혀있는 문을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꼴이다.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있고 나는 그것을 볼 수 있지. 그 자물쇠는 꾀꼬리나 풍뎅이 사연이다. 어쩌면 그 청년의 말이 옳은지도 몰라. 그는 소리 없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으며 그런 상념이 사라지고 다시 자신이 침착해질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를 계속했다. 그는 방울 소리를 울리며 나오는 수사에게 그 상인에게 곧장 딸을 데리고 오게 하라고 명령했다. 상인은 딸을 데리고 와서 그녀를 기도소 방에 들여보내고선 곧바로 사라졌다.
그 딸이라는 여자는 얼굴이 유난히 희고 겁먹은 아이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잘 발달한 여자다운 몸매를 가진 아주 얌전한 처녀였다. 신부 세르게이는 문간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처녀가 축복을 받기 위해 그곳을 지나다가 그 자리에 멈춰 섰을 때 그는 그녀의 육체를 바라보던 자신의 눈길에 깊은 죄의식을 느껴야 했다. 그때 그는 그녀의 여성적 매력에 어떤 공포를 느꼈다. 그녀가 지나갔을 때 그는 자신이 무엇에 홀렸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의 얼굴을 보고 그는 그녀가 육감적이고 어리석은 여자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일어서서 기도소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들어가자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전 아버지한테 가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는 말했다. 어디가 아프지? 전 모든 곳이 아파요. 그녀는 말하더니 갑자기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너는 곧 좋아질 것이다. 그는 말했다. 자, 기도드리자. 왜 기도 같은 걸 해요? 저는 전에도 기도했지만 조금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녀는 계속 생글거리고 있었다. 그보다도 신부님의 손을 제 머리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전 꿈에서 신부님을 보았어요. 뭘 보았다고? 신부님이요. 제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있는 꿈을 꾸었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 자기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바로 여기에요. 그는 자신의 오른손을 그녀가 하는 대로 내맡기고 있었다. 너는 이름이 뭐지? 그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미 이 여자에게 자신이 정복당한 것과 욕정을 억제할 수 없게 된 것을 느낀 것이다. 마리아예요. 왜요? 그녀는 그의 손을 들어올려 거기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한 손을 그의 허리 뒤로 돌려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무슨 짓이야? 그가 소리쳤다. 마리아, 넌 악마야. 예,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그를 끌어안은 채 그와 나란히 침대 위에 누웠다. 날이 셀 무렵 그는 문 앞 계단 위에 나와 섰다.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란 말인가? 그녀의 부친이 오겠지. 그 여자는 모두 털어놓겠지. 저 여자는 악마야. 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아, 저기에 언젠가 내가 손가락을 자른 도끼가 있구나. 그는 그 도끼를 집어들고 기도소로 들어갔다. 장작을 패시려고요, 신부님? 제가 하겠습니다. 도끼를 이리 주십시오. 시중을 드는 수사가 그에게로 왔다. 그는 도끼를 건네주고 기도소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침상에 누운 채 잠자고 있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는 그녀를 보았다. 그는 칸막이 벽 저쪽으로 가서 농부의 옷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가위를 집어 머리카락을 자르고 기도소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오솔길을 따라서 이미 4년 동안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산 기슭의 강 쪽으로 내려갔다. 강가에는 길이 나 있었다. 그는 그 길을 따라서 점심때까지 계속 걸었다. 점심때가 되자 호밀밭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몸을 눕혔다. 저녁때가 되자 다시 길을 따라 강가의 어느 마을에 이르렀다. 그러나 마을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강 속에 있는 벼랑으로 갔다. 해뜨기 30분쯤 전인 이른 새벽이었다. 삼라만상은 잿빛으로 어둠침침하고 서쪽에서 동틀역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렇다. 어떻게든 끝을 내야 한다. 내 마음속에 이제 신은 없어. 하지만 어떻게 끝을 낸다지?
투신이라도 하나? 난 헤엄칠 수 있으니까 빠져 죽지는 않겠지? 목을 맨다? 그렇다. 여기 혁대가 있어. 저 나뭇가지에 매달면. 이것은 너무나 손쉽고 당장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은 방법 같아 그는 흠칫 놀랐다. 그래서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기도를 드리려고 했다. 그러나 기도를 드릴 대상이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신은 이미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팔을 베고 누웠다. 그는 갑자기 참을 수 없이 졸음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팔베개를 했던 손을 빼서 두 손바닥을 겹치고 그 위에 머리를 놓고 곧 잠들어 버렸다. 그러나 잠든 시간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는 곧 눈을 뜬 것도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또한 회상에 젖어 있는 것도 아닌 상태로 헤매기 시작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었다. 자기는 아직 작은 아이였으며 시골의 어머니 집에 있었다. 거기에 한 대의 마차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 마차에는 검은 수염을 기른 숙부 니콜라의 세르게이 비치가 크고 유순한 눈을 가졌으며 철량하고 수줍은 얼굴을 한 파세니카라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내렸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 파세니카에게 남자아이들 사이에 끼어 놀도록 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따분한 일이었다. 그녀는 어리석은 아이였기 때문에 결국은 놀림감이 되었다. 그녀가 헤엄을 칠 줄 안다고 해서 억지로 헤엄치는 신용을 하게 했다. 그녀는 침상 위에 엎드려서 헤엄치는 신용을 해 보였다. 그것을 보고 모두가 큰 소리로 웃으며 그녀를 놀려댔던 것이다. 그녀는 그제서야 놀림당한 것을 알고 얼굴이 빨개졌다. 너무나 비참한 표정을 지어서 나중에는 오히려 장난을 친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였다. 그렇게 착하고 얌전하게 웃는 얼굴을 언제까지나 잊을 수 없었다. 세르게이는 다시 그 뒤에 그녀를 만났을 때의 일을 회상했다. 그것은 훨씬 뒤의 일로 그가 신부가 되기 직전의 일이었다. 그녀는 어느 지주와 결혼했는데 그 남편은 그녀의 재산까지 탕진해 버린 데다 그녀에게 상습적으로 매질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녀에게는 아이가 둘이 있었다. 아들과 딸이었는데 아들은 어려서 죽었다. 세르게이는 그 뒤에 다시 불행하게 된 그녀를 만났던 일을 회상했다. 그는 과부가 된 그녀와 수도원에서 우연히 만났다. 그녀는 옛날 그대로의 얼굴에 아무런 기쁜 표정이 없는 비참한 여자였다. 그녀는 그때 딸과 사위를 데리고 찾아왔던 것이다. 그때도 그들은 몹시 궁핍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녀가 어딘가 다른 지방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 대단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언뜻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도대체 나는 왜 지금 그 여자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녀에 관한 생각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침상 위에서 헤엄치는 신용을 해보였을 때와 같이 계속 불행하게 살고 있을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나는 그 여자의 일 따위를 생각하고 있을까? 어떻게 된 것일까? 이제 나는 내 삶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갑자기 그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도피하기 위해 그는 또다시 파세니카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절박한 최후를 생각하면서 파세니카가 구원의 손길인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어느새 그는 잠이 들었다. 그는 꿈속에서 천사를 보았다.
그 천사는 그에게 와서 알려주었다. 파세니카에게 가라. 그리고 그녀에게서 앞으로 너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의 죄가 어디에 있는지, 너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는 잠에서 깨서 그것을 신의 계시로 생각하고 기뻐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일러준 대로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가 살고 있는 도시를 알고 있었다. 그 도시는 여기서 32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는 그 도시를 향해서 출발했다. 8.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파세니카가 아니라 조정병의 관리 마브리카에프라는 나고자의 장모이며 나이 들고 말라 빠져서 주름살 투성인 프라스코비아 미하일로브나였다. 그녀는 사위가 마지막 관리 생활을 했던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가족들, 즉 딸과 그 신경쇠약 환자인 사위와 다섯 손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한 시간에 50코페이카를 받고 상인의 딸에게 음악을 가르쳐서 그 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그날 그날에 따라서 때로는 4시간, 때로는 5시간씩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약 60루블 정도의 수입이 되었다. 그들은 그것으로 사위에게 좋은 자리가 생길 때까지 임시 변통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다. 프라스코비아는 알만한 친척이나 친지들에게 편지를 해서 사위의 취직을 알선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 중에는 세르게이에게 보낸 편지도 있었다. 그러나 그 편지는 세르게이의 손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의 일이었다. 프라스코비아는 그녀가 아직 부친과 함께 살던 시절 요리사가 맛있게 만든 것처럼 건포도를 넣은 우유빵을 반죽하고 있었다. 프라스코비아는 축제일인 내일 손자들에게 맛있는 것을 먹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의 딸 마샤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고 그 위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학교에 가 있었다. 사위는 어젯밤 내내 자지 못했기 때문에 낮잠을 자고 있었고 프라스코비아도 남편에게 화를 내고 있는 딸을 달래기 위해 저녁 내내 잠을 자지 못했다. 그녀는 무기력한 사위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 아내가 아무리 책망해 보았자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양쪽을 화해시키는 것, 책망하거나 화를 내는 일이 없도록 힘이 미치는 한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의 본능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편안하지 못한 관계를 참을 수 없어 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그런 관계에서는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나빠지기만 할 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남이 화내는 것조차도 싫어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러한 증오심을 볼 때마다 악취를 맡을 때 또는 사람을 때리는 소리나 찢어질 듯한 소리를 들을 때처럼 괴로워했다. 그녀가 루켈리아에게 밀가루를 반죽하는 방법을 충분히 가르쳐 주었을 무렵 앞치마를 두른 6살 난 손녀 미샤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누덕누덕 기운 양말을 신은 작은 발로 아상아상 걸어서 부엌으로 들어왔다. 할머니, 어느 무서운 할아버지가 와서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루켈리아는 돌아보았다. 정말이에요. 어느 순례자가 왔어요. 프라스코비아는 그 마른 팔꿈치를 비벼서 두 손을 앞치마에 닦고 5코페이카 동전을 꺼내기 위해서 지갑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 지갑에는 10코페이카만 있고 5코페이카짜리 동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내곤 차라리 빵을 주어 보내려는 생각으로
산장 쪽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순간 자신이 너무 인색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루케리아에게 빵을 사르라고 말하고 다시 10코페이카 동전을 가지러 갔다. 잠시라도 욕심을 부린 자신을 책망하며 금액이 적은 것을 부끄러워하며 속지 않은 마음으로 10코페이카 동전과 빵을 건넸다. 그 순례자는 고상한 얼굴을 한 노인이었다. 세르게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걸을 하면서 300로리를 여행하였으므로 옷은 해졌고 몸은 수척했으며 얼굴은 검게 타있었다. 짧은 머리에 농부의 모자를 쓰고 농부의 장화를 신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인상 깊은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프라스코비아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30년 가까이 그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액수가 적어서 죄송합니다. 대신 무엇이라도 좀 드시고 가시겠어요? 그는 빵과 돈을 받았다. 그러나 프라스코비아는 그가 떠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보고 있는 것에 놀랐다. 파세니카, 나는 당신을 찾아왔어요. 그러니 어서 나를 들어가게 해줘요. 그녀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는 세르게이의 검고 아름다운 눈에는 눈물이 고여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하얗게 된 수염 아래에서는 입술이 처량하게 떨리고 있었다. 프라스코비아는 메마른 가슴에 두 손을 댄 채 입을 딱 벌리고 휘둥그레진 눈동자로 순례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우뚝 서 버렸다. 어머, 이럴 수가. 이게 꿈이 아닌가요? 스테판, 세르게이, 신부 세르게이님 아니세요? 그래요, 그래요. 세르게이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세르게이도 신부 세르게이도 아닌 대죄인 스테판 카자스키일 따름이에요. 몸을 망친 대죄인이요. 당신의 집에 받아주고 제발 나를 도와주시오. 어머, 그럴 수 있나요? 당신은 왜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십니까? 아무튼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녀는 손을 내밀었으나 그는 그 손을 잡지 않고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그녀가 안내한 곳은 작은 방이었다. 처음에는 창고와 같은 지극히 좁은 방이 그녀의 방이었으나 지금은 그 작은 방도 딸에게 내주고 있었다. 지금 그곳에는 마샤가 앉아서 갓난아기를 돌보고 있었다. 자, 아무튼 이곳에 앉으세요. 그녀가 부엌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세르게이에게 말했다. 세르게이는 곧 그곳에 앉아서 보기에도 피곤한 모습으로 먼저 한쪽 어깨에서 이어서 다른 쪽 어깨에서 자루를 내려놓았다. 저런, 참으로 이 무슨 겸손이십니까? 그렇게도 당당하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되시다니. 세르게이는 대답하지 않고 곁에 자루를 내려놓으며 그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마샤, 너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니? 프라스코비아는 속삭이는 소리로 딸에게 세르게이의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둘이서 방을 깨끗이 치우고 세르게이를 위하여 그 방을 비워주었다. 어서 이곳에서 쉬세요. 좁아서 죄송합니다. 전 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시오? 피아노 레슨 때문에 나갑니다.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지만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악을? 그거 좋군요. 하지만 할 이야기가 좀 있는데 이봐요, 프라스코비아. 난 그 때문에 당신을 찾아왔어요. 당신과 언제 이야기할 수 있겠소? 글쎄요, 오늘 저녁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는데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줘요. 난 다만 당신에게만 밝혔어요. 나의 행방을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어머, 전 벌써 딸에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딸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다짐해 주세요. 세르게이는 장화를 벗고 눕자 편안한 잠자리를 갖지 못한 도보 여행의 여독으로 곧바로 잠이 들었다. 프라스코비아가 돌아왔을 때 세르게이는 작은 방에 앉아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고 루켈리아가 방으로 들고 온 수프와 보리죽을 먹었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소? 세르게이가 물었다. 당신 같은 손님이 오시다니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행운이 있겠습니까? 레슨을 다음으로 미루고 돌아왔어요. 전 항상 당신에게 가보고 싶어서 편지를 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행운이 찾아온 걸요? 그럼 이제 이야기해도 좋겠소? 그럼요. 파세니카, 제발 이제부터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말을 참회로서 임종할 때의 하느님 앞에서 하는 말로 들어줘요. 파세니카, 나는 성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도 못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추잡스럽고 흉악하고 길을 잃은 오만한 죄인입니다. 나는 가장 나쁜 인간입니다. 스테판, 모르긴 하지만 당신은 과장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요? 아니요, 파세니카. 나는 가늠한 죄인이요, 살인자입니다. 나는 하느님을 모독한 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프라스코비아가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만 하겠소. 나는 이제까지 내가 무엇이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왔는데 실은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요. 그래서 난 당신에게 배우고 싶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스테판? 당신은 저를 놀리고 계시는군요. 왜 당신은 언제나 저를 놀리기만 하십니까? 그렇군요. 그럼 놀리고 있다고 합시다. 이제는 당신이 얘기할 차례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말해 주시오. 저요? 저는요? 더없이 천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느님은 저를 벌하고 계시지요. 이것은 당연한 죄값이죠. 그래서 무척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결혼했소? 남편과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소? 그야말로 나쁜 일뿐이었어요. 결혼한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거지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턱대고 결혼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혼한 뒤에는 남편을 돕기는커녕 질투와 구박만을 했습니다. 도무지 그것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 당신 남편이 굉장한 조정병이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예, 하지만 그것도 제가 그 사람을 달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사람을 비난하기만 했어요. 술을 좋아했던 것은 병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 자신도 어찌할 수 없던 병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이해해 주지 않았어요. 조금도 그 사람에게 지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아주 끔찍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고통이 배어나오는 아름다운 눈길로 세르게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르게이는 그녀의 남편이 항상 그녀에게 매질을 했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었던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녀의 목덜미와 귀 뒤쪽으로 튀어나온 핏줄과 바싹 마른 목, 그리고 아무렇게나 뒤로 묶은 빛이 바랜 머리카락을 보고 있으려니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의 광경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재산 한 푼도 없이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영지가 있지 않았나요? 그것은 이미 남편 바시아가 살아있을 때에 몽땅 팔아서 다 써버렸어요. 계속 술을 마셔야 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살아가야 했는데 호강하며 자란 여자들이 모두 그런 것처럼 저도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사정이 나빠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 어찌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선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끼니를 때웠어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며 저도 어느 정도 배웠어요. 그러나 힘든 일은 계속 되었어요. 아들은 어릴 때 병에 걸려 저 세상으로 갔거든요. 딸 마네치카는 남편인 바냐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위는 좋은 남자이기는 했지만 지금 병에 걸려 있어요. 어머니, 딸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미샤를 받아줘요. 몸을 쓸 수가 없어요. 프라스코비아는 일어나서 달아버린 신발을 끌고 바삐 문 쪽으로 갔다가 곧 두 살 정도의 남자아이를 안고 돌아왔다. 그 아이는 몸을 벌렁 뒤로 젖히고 울어대며 작은 손으로 그녀의 목덜미를 잡았다. 어디까지 말했던가요? 아, 그래요. 사위는 이곳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지요. 상사도 친절한 분이라서 괜찮았으나 바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나오고 말았답니다. 도대체 어디가 나쁘죠? 신경쇠약이에요. 그것은 무서운 병이지요. 여러 가지로 언론에 보았는데 조용한 곳에서 요양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우리 형편에 그만한 돈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러다가 낫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다만 루켈리아, 어디선가 사위의 화가 난 듯한 그러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여자는 내가 찾을 때는 언제나 안 보인단 말이야. 어머니, 곧 가네. 프라스코비아는 또다시 이야기를 중단했다. 저 사람은 아직 식사 전입니다. 우리와 함께 먹을 수 없으니까요. 그녀가 나가서 저쪽 방에서 무엇인지 할 일을 마치고 햇볕에 타고 여빈 손을 닦으면서 돌아왔다. 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식구들은 투덜투덜 불평이 많지만 고맙게도 손자들이 모두 착하고 건강해요. 그래서 아직은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어요. 어머, 제가 제 말만 했군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제가 조금씩 벌고 있어요. 저는 음악이 싫었지만 그것이 이제 와서는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녀는 작은 손을 옆에 있는 작은 장롱 위에 올려놓고는 피아노 연습이라도 하듯이 여윈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 레슨비는 얼마나 되나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한 시간에 1루블을 주는 사람도 있고 50코페이카나 30코페이카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분들이 잘해주세요. 어때요? 모두 잘 따라하던가요? 눈에 미소를 띠며 그는 물었다. 프라스코비아는 곧 그 물음의 진지함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잘 따라하는 애들도 있어요. 푸죽한 집 딸인데요. 그야말로 성품이 좋은 귀여운 여자아이예요. 만약 제가 좀 더 똑똑한 여자였다면 물론 아버지의 연줄로 사위에게도 지위를 찾아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 식구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세르게이는 힘없이 머리를 떨구며 말했다.
파세니카, 당신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어? 그가 물었다. 아, 그건 묻지 말아주세요. 참으로 죄송하지만 이젠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도 드리고 교회에도 나갔지만 지금은 잘 나가지 않고 있어요. 한 달이나 나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이들은 꼭 보내고 있지만요. 왜 당신만 나가지 않나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낡은 옷을 입고 가는 것이 딸이나 손자들에게 부끄러웠어요. 새 옷이 없거든요. 게다가 도무지 외출이 싫어요. 그럼 집에서 기도를 드리나요? 기도는 해요. 하지만 그것도 형식적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저 나 자신이 못났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지요. 그렇군요. 세르게이는 알만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 그래, 곧 가네. 그녀는 또 사위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머리띠를 고쳐매며 방을 나갔다. 이번에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세르게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머리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어느 사이에 자루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그녀가 가시 없는 양철 등잔을 들고 들어오자 그는 피곤한 빛이 역력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전 누구에게도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다만 신분이 높으신 분이 순례를 하고 계시다는 것과 제가 알고 있는 분이라는 것만을 말했어요. 식당으로 가서 함께 차를 드세요. 아니요. 그럼 제가 이곳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니요. 이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파세니카, 하느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빕니다. 나도 이제 가야겠습니다. 만약 나를 불쌍하게 생각한다면 나를 만났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하느님을 긁고 부탁합니다.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줘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맙소. 나는 당신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당신이 곤란할 것 같아서 그만두겠소. 고맙소.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시오. 제발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일어섰으나 그녀는 그를 잡고 그에게 빵과 양고기와 버터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그것을 모두 받아서 밖으로 나왔다.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가 두 집을 지나기도 전에 이미 그녀에게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다만 개가 지저대는 소리로 그가 그곳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파세니카와 같은 생활이 나의 꿈이었던 것이다. 내가 그녀와 같이 그렇게 되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 결국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야.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그래, 한 가지 선행, 보답을 바라지 않고 주는 한 잔의 냉수, 그것이야말로 내 손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베푼 은혜보다도 훨씬 귀중한 것이야.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소원이 아주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그는 자신에게 되물었다. 그렇다. 있었어. 그러나 그것은 모두 헛된 세상의 평판으로 껍데기에 가려지고 더럽혀진 것이었어. 그렇구나. 나처럼 헛된 세상의 평판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계실 수 없을 것이야.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하느님을 찾자. 그렇게 해서 그는 남녀 순례자들과 길동무가 되고 헤어지고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빵이나 숙소를 구걸하며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떠돌아 다녔다. 때로는 심술궂은 주부의 고함치는 소리도 듣고 조정뱅이 농부에게 욕을 먹기도 했으나 대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으며 때로는 몇 푼 되지 않는 것이지만 노잣돈을 얻기도 했다. 그는 고상한 외모 덕분에 많은 덕을 보았다. 물론 그 중에는 반대로 이런 신사가 걸식을 할 정도로 몰락한 것을 즐거워하는 무리도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온화한 성격은 모든 고비를 극복했다. 그는 여러 사람의 집에서 성서를 발견하면 자주 그것을 읽어주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감동하거나 놀랐으며 새롭게 친근감을 갖곤 했다. 가끔 남에게 조언을 하거나 대신 편지를 써주거나 또는 싸움을 중재하거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도 그는 사례를 받는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에 하느님이 점점 그의 마음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두 노파와 한 군인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빠르게 달리는 이륜 마차를 탄 신사와 귀부인, 그리고 말을 탄 남자와 부인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다. 말을 타고 있는 남녀는 귀부인의 남편과 딸이며 마차에 타고 있는 남녀는 여행하는 프랑스 귀부인과 신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순례자들을 불러세운 것은 자기네 프랑스인에게 러시아 민중의 독특한 신앙의 풍습, 즉 일하는 대신에 이곳저곳을 방랑하고 있는 순례자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순례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프랑스 말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들에게 한 가지 물어봐 주시오. 그들은 이렇게 순례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다고 실제로 믿고 있나요? 그 말을 듣고 노파가 대답했다. 하느님의 뜻이시오. 우리가 순례하는 것이 말이오. 군인에게 다시 물었다. 그러자 자신은 독신자이며 아무데도 목적지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세르게이에게 물었다. 당신은 뭘 하는 사람이오? 그러자 세르게이는 대답했다. 하느님의 종이요. 이 남자가 지금 뭐라고 하나요? 대답하지 않는 것 같군요. 저 남자는 자기가 하느님의 종이라고 말했어요. 저 남자는 필시 신부님이거나 수도사겠죠? 출신이 좋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당신 동전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인에게 동전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20코페이까지씩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말해주세요. 이것은 차를 마시라고 주는 것이라고 말이요. 특히 당신에게 말이요, 할아버지.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세르게이의 어깨를 두드리고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으시길. 세르게이는 손을 댄 채 그 대머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이 만남은 세르게이에게도 즐거운 일이었다. 그것은 그가 세속적인 명예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20코페이카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동료 장님 거지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세속적인 사람의 평판 같은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점점 하느님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었다. 8개월 동안 세르게이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9개월이 되었을 때 어느 읍 소재지에서 많은 순례사들과 함께 하룻밤을 지낸 숙소에서 억류되었다. 그리고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서로 끌려갔다.
신분증을 어떻게 했는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는 물음에 대해서 그는 신분증 같은 것이 본래 없었으며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불황자로 처리되어 시베리아로 유배되었다. 그는 시베리아에서 어느 부유한 농부의 고용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다. 그는 주인의 채소밭에 일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병자를 돌보기도 하며 살아가고 있다.